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하려고 합니다. 284페이지. 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우리 부동산법 45항 중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내용은 약간 방대합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체크해 드리면 그것만 좀 하도록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섯 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세 문제 이상 맞춰야 되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하는 그런 사업 시행 절차법으로서,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 도시 내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건축물을 건축 사용하고 한 30년, 40년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는데, 그러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걸 철거하고 그 지역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또 놀이터 공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과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상가 공장 건축물을 철거해서 다시 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 이런 것들을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러한 정비 사업의 시행자 그리고 시행 장소 정하는 문제, 시행 방법 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쭉 보기 앞서서 286페이지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좀 중요한 것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 절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86조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있죠. 자, 1번부터 보겠는데 먼저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이 무엇이냐. 가로 2번 이 정비사업은 함재 출제가 예상되니까 정비사업 뜻은 꼭 중엽해가지고 철저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이 정비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를 명칭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이게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여섯 개로 그 사업 명칭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세 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좀 종류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업별 의의라고 할까요? 의의라고 하는 것을 꼭 짝짓해서 알아주셔야 돼. 이게 출제가 되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어떤 건가. 먼저 재건축 사업부터 보겠는데 재건축 사업에서 키포인트는 양호입니다. 양호란 말 딱 체크해가지고 양호가 보였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딱 돌려야 돼요. 그래 이 정비 기반설은 양호 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있다 체크.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깨끗하게 그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한 사업. 이게 뭐냐 이렇게 주시가 되면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재개발 사업 보면은 재개발 사업은 열악했다 떠감이. 열악. 열악하고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재개발. 더 나가서 상업적 공업적에다 줄 것이에요.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바로 상가 공장 이런 걸 깨끗하게 좀 철거해가지고 그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도로 비좁으면 그걸 좀 확장해서 바로 교통 흐름을 원만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구 도심에 상권이 주거하고 있는데 상권을 다시 활성화해서 그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게 한 사업 이게 뭐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은 열악 밀집 상업적 공업적 이렇게 상업적 공업적에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게 중요하죠.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시적 내 빈민촌 달동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을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를 하고요. 그런 지역은 정비 기반설 극혈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극혈화하겠다 체크.
극해라고 과도하게 밀집한 노후 불량식품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노후 불량식품을 철거하고 깨끗하게 다시 건축물을 세워가지고 그쪽에 주관경도 개선하고 특히 또 단독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 그 사업을 뭐라 하느냐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 한다. 이 파트에서 함제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그 주관경 개선 사업을 딱 가르쳐 놓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이렇게 가로넣게 한다든가 또 재개발 딱 가르쳐 놓고 나무 쓰는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이렇게 출제가 함제 되니까 이 박스는 함제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섯 가지 사업 모두 다 가로 2번 보세요. 다시 가로 여섯 가지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반드시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가? 2번. 이 법은 정비법입니다.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해보하게 하여 어디에서 하는가? 정비구역에서 한다. 이것도 중에 정비구역에서 한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밖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비구역 지역에서 그 안에서만 하게 되는 사업들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가로 3번으로 넘어가셔서 아까 그 세 가지 사업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어디서만 하는가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이거 꼭 아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노후 불량은 좀 뜻이 나와있죠.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통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그걸 크게 묶어쳐가지고는 이걸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과거에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먼저 1번 보세요. 노후 불량 건축물은 항상 건축물이 훼손 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있는 했다 정부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 없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럼 틀릴 것이고 있는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하였다 근데 지진에 견딜 수 없다 그리고 붕괴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을 한데 그런 건축물 중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밑에 바로 기형 니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노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때 기억 보면 급수설비 배수설비 오설비 급수설비라는 것은 수도관 배수설비라는 것은 하수도관 오수설비라는 것은 화재에서 빼는 관들이 많이 그래 이런 설비라고 하는 것은 관인데 그런 관이 오래돼 가지고 바로 노화가 됐다 그리고 손상이 됐다 그래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그런 건축물 있다면 그것도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구나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3번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디귿이 나올 겁니다. 디귿하고 니은 정도는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디귿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서 몇십 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노후 불량을 인정하는가 40년 이것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보수 보강했다 딱 내모쳐 놓고 그 말이 보이면 내자니까 40년이다 준공일을 기준해서 40년 그거하고 4번의 수치 20, 30 그거하고 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4번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그리고 노화된 건축물로서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건축물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는데 기억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 보면서 조례가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가로 4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그 지역에 여러가지 시설들을 바로 철거하고 아니면 철거해서 새로 설치하거나 또
있었던 기존 시설을 좀 확충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는데 그때 그 시설 크게 보면 정비 기반시설 있고 넘어서 보면 공동 이용 시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잘 짝짓기해서 종류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자주 시험에 나오거든요. 정비 기반시설이 무엇이 있고 공동 이용시설이 무엇인가 이걸 구분해서 정량 시험 공부해요. 그래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국토교법에서 공부했던 기반시설들 이런 기반시설을 정비법으로 넘어서는 이제 정비를 해야 되니까 바르게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정비란 말 붙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류가 놀이터 놀이터가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그 다음에 국토교법에서 공부했던 공동구 그 다음에 밑에 박스 안에 들어와서 녹지 하천 광장 이 정도는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 가스 공급시설 이거 하나 봐두시고 쉬어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기업 바로 공동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그 다음에 밑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 정도는 봐두셔야 되겠다. 그래 이걸 바깥에서 출제를 잘합니다. 공동 이용시설하고 정비 기반시설을 짝짓기 할 때 그 종류를 엇갈리게 해서 출제하니까 두 가지를 짝짓기를 잘해 두시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놀, 마, 자, 새, 집, 뭐 구경 이렇게 약자로 좀 써가지고 좀 익숙하게 네, 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 작업장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공동 이용시설이구나. 이렇게 그 종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그리고 공동구, 국토교법 선보했던 공동구, 녹지, 특히 광장, 하천, 가스 공급시설, 이런 것들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대지. 이 대지도 잘 나와요. 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다 이게 뜻이에요. 그래 지목이 대인 토지만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된 바 있는데 그럼 틀리고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칭합니다. 그래 이 정비구역을 지칭해서 이 안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이 장소 내에는 여러 필지가 포함돼요. 수필지가 이 구역에 포함돼서 정비사업장이 되는데 각각의 필지마다 지목이 상이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땅은 대, 어떤 땅은 뭐 그냥 잡종지, 어떤 땅은 또 공장용지 등등등 여러 가지 지목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땅은 또 도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지목이하를 분문하고 바로 정비사업하여 싹 철거하고 말이죠. 포크를 싹 철거해버리고 바로 깨끗하게 만든 이 지역에 있는 땅을 대지 이렇게 하니까 대지 대지 뜻은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를 다 묶어서 대지를 한다. 7번 주택단지라고 하는 뜻 이것도 출제가 몇 번 되었습니다. 주택단지가 무엇이냐 이 법에서 나오는 주택단지 뜻입니다. 거기에서도 1번하고 5번만 봐주시면 돼요. 1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선을 받아 주택부대 봉기서를 건설한 일단은 토지도 주택단지이다 이렇게 써놓고 토지도 주택단지다.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얻어 아파트 또는 옆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다 이렇게 공부하기 좋게 써놓고 자 그래 이것도 주택단지를 하구나. 8번 이 법에서 사업승계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그 다음 이제 9번 이 9번은 시험에 나오니까 정말 중요표. 그래 이 법에서 토지동 소재의 뜻이 나오는데 토지동 소재라는 것은 무슨 법에서만 나오는 용어냐 정비법. 정비법에서 나온다. 도시개발법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이 토지동 소재의 뜻이 꼭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 뜻을 알아주셔야 돼요.
이 법에 나오는 토지 등 소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있었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바로 어디에서만 하는가?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가 있었냐? 세 가지가 주관경 개선사 재개발사 그다음에 재건축사 이 사업들을 할 때는요 바로 그 사업장에 편입된 자들의 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때 이 사업들은 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합니다. 정비. 반드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한다. 이때 토지 등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업은 같습니다. 범위가 이 토지 등 소재라는 것은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바로 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토지 지상권자 이 자들을 약자로 토지 등 소재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토지 임차권자 아니다. 토지 뭐 또 그 저당권자 아니고 지역권자도 아닙니다. 건축물 소유자지 건축물 임차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아닙니다. 지상권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반대 또 이 정비구역 밖에 있는 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바로 정비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재건축사업은 달라요. 그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재라는 것은 반드시 안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바로 이렇게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 땅 그걸 건부지 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까지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래서 나대지 소유라든가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자라든가 이런 자는 절대 이 토지등 소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상권자도 포함되지 않는다. 미시란 말 중요하다. 그거 거기 보면 박스 안에 있을 건데요. 그거 아주 중요해가지고 이걸 특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를 말하는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재다. 그리고 바로 동그라미 1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0번 토지 주택공사 등 두 가지 공사를 말한다. 뭐가 무슨 말인가? 한국 토지 주동사하고 지방사 뭐 이런 것은 잘 체크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처음으로 기존에 함께 했던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잘 보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토지 주택공사 등 하면 두 가지 공사다. 누구누구냐? 한국 토지 주택공사하고 지방사 그만 딱 찾아가죠. 한국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이 두 가지 공사를 약자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합니다. 시험에 나왔는데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를 말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죠. 두 가지 공사이다. 그 다음에 11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 정비법상 조합이 정비사업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조합 은 조합원의 권리물을 정확하게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걸 정관이랍니다. 정관. 조합이 시행할 때는 정관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두 번째 이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지네들이 자치계를 만든다. 자치에다 줄 것이고 계약. 지네들이 야 우리 사업 이렇게 하자라고 자치계약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공적 주체가 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이 또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이네들이 할 때는 지네들이 시행규정을 작성해서 사업을 해요. 시행규정 자 그래 공적주체가 사업할 때는 시행규정 만들고 토지 등 소재할 때는 특히 토지 등 소재할 때는 뭐 만드는가
토지동소자가 사발할 때는 자취 귀약을 맞는다. 이걸 꼭 확인시켜 놓으시고, 귀약. 그리고 조합은 정가 만들어서 하구나. 이렇게. 그리고 3번을 좀 잘 생각해 두셔야 되겠는데, 그 5명을 줄거 봐요. 처음 오신 분들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근수, 자치구청장. 너무 길죠, 얘네들. 이 5명을 앞으로는 뭐라고 하겠다? 이 법에서 시장, 점 찍고, 군수 등이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명을 이제 나올 때마다 다 쓰지 않습니다. 5명을 다 쓰지 않고 뭐라 한다고요? 시장, 군수 등이라 해. 약자로. 약자로. 이 법에서는 약자 처리한 게 너무 많아. 법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나오면은 5명이 내포되어 있구나. 그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장소별로 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장소가 저 제주도다 그러면 시장 군수에 나면 아 그거는 특별자치도사지 이렇게.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나왔지만 사업장이 세종시면 특별자치장이지 이렇게. 육대광시 서울특시 특별시다 그러면 바로 시장 군수에 나면 자치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자치구청장은 법적으로 어디 어디 있는지 알죠?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만 있는 거예요. 자치구청장은 알겠죠? 그리고 팔도 내에는 기초자산체로서 시군의 시장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의 수원시 수원시장, 연천군의 연천군수 이렇게 있죠. 자, 이네들 너무 기니까 약자로 뭐라고 하냐? 시장, 군수 등을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법에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샅샅이 봤습니다. 이제 금방 보았던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 나면 필수. 잘못하면 또 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이 정비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고난도 문제가 절반쯤 나오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쉬운 것들은 한 세 문제 정도, 네 문제 정도 되니까 그걸 마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90페이지부터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오신 분들, 아까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 있었는가?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세 가지가 뭐냐? 주관경 개선사업, 주택, 자, 주관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을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비 기반시설 이항하고 로호 불량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태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바로 주관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재건축사. 양호 그러면 재건축.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출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관경을 개선한다든가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균을 회복 상권 활성화를 기하기서 도시환경을 개선시행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뭡니까? 재개발사업.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안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혜라하고 노후불량주민이 과도하게 밀집했는 지역에서 주관경을 개선시행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주관경 개선사업. 더 나아가서 단독택 및 다세택이 밀집했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서 그 지역의 주관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 이걸 뭐라 하냐? 역시 그것도 주관경 개선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새겨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한다. 밖에서 하는 사업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정비법상 토지등소재의 뜻이 아주 중요하다. 토지등 소재의 뜻을 조금 전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뜻을 정확하게 머리다 입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함직합니다. 알아서 잘 봐두셔야 돼요.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토지등 소재 범위에 지상권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지상권자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꼭 각인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했죠. 바로 준공된 후 몇십 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습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이 그걸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됐습니까? 40년. 그리고 도시 미관을 제외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시도 조례가 지나는 기간만 지나도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될 수가 있느냐? 20에서 30. 그리고 아까 이 공동 이용시설
정비 기반슬 그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정비 기반슬 뭐냐? 그러면 바로 정비 기반슬은 도로, 상하, 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국토개법에서 규정되었던 공동구, 광장, 녹지, 그 다음에 가스 공급시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공동 이용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놀마작사집 구경 놀마작사집 구경 여기 아까 했죠 놀마작사집 구경 자 이런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숙지가 됐다면 이제 290조로 들어갑니다 290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절차가 되는 겁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이 절차에 의해서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데 자,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 정비사업 시행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으로서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국토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에 있는 토지대에 바로 어느 지역에 정비사업을 해야 할 노후부양실 밀집해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지서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만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계획을 만드냐 그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계획서를 만듭니다. 이걸 너무 기니까 약적으로 기본 방침이라고 하겠어요. 그래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이 기본 방침을 만듭니다.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딱 아시고 이것을 만들게 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향후 몇 년까지 내다보고 이 계획서를 만드냐 10년 네, 10년을 내다보고 만든다 이걸 거기 보면 10년마다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10년마다 이렇게 10년을 내다보고 이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정책을 또 타당성 검토에서 정비하게 되는데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하는가? 5년마다. 이 정도만 받으세요.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하는가? 5년마다. 그래 이 기본 방침은 거기 보면 자 박스 속에 1번만 봐두셔.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한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그 수립 방향을 제시해서 만든다. 뭐 이렇게 두 가지만 봐두시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누가 만드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다, 수립한다, 정한다, 기본 방침을 정한다. 그래, 이 방침이 이제 정해지면 각각의 지자체장들은 우리 지역에서도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 정비사업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만듭니다. 각각의 지자체별로 이제 만드는데 이 지자체도 노후불량층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의 장들이 또 그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군수는 빠집니다. 군수는 자기 군적에 노후불량실 밀집해 있는 지역이 많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군수만 빼버리고 큰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장만 우리 도시에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써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단계적으로 그런 정책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계획서를 만드는 자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까지다 이렇게 군수는 아니고요.
이 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계획서가 무엇이냐? 바로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그래. 그래, 너무 기니까 기본계획이란 말을 씁니다. 기본계획. 그래, 기본계획은 누가 써보냐? 그러면 특광, 특특, 시장, 이네들이 수립한다. 이 자들도 이 계획을 만들 때에 몇 년을 내다보는가? 10년. 10년마다 만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영어를 좀 약간 달리합니다만 같은 말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그리고 이것도 타당성 검토는 바로 5년마다 한다. 타당성 검토는 타당성 검토기는 5년마다 이루어집니다. 5년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 기본계자 수립할 때에 이 시장, 이 시장은 팔도돼 있는 시장에 팔도돼 이 시장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장인 대도시장도 있고요. 50만이 못된 그런 시의 대장도 있어요. 시장. 그때 이 시장들은 5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일단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다만 50만 미만의 시,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바로 이 도시사가 너 수립하지 않아도 돼. 그럴 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은 수립해야 되지만 도시사가 너 수립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면은 그 시의 시장은 굳이 수립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자 50만 미만의 시,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표현한데 대도시가 아닌 시의 장이 자기 지역에 대한 이 정책계획서인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면 도시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 그 정책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기본계획 해가지고 너무 기니까 기본계획을 하겠는데 1번 수립권 잡고 가실 거, 특광 특특 시장 그네들 기본계획을 10년 따로 수립한다. 도의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가볍게 읽어두시고 시험에 나오면 아, 내가 보았던 내용이구나. 그대로 그냥 나오니까 그대로 그냥 나오니까. 그 다음에 2번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타당성에 따라 딱 체크하고 5년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포함시할 내용은 이런 정책을 포함합니다. 1번 정비사업에 아까 세 가지 있었죠. 그런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기본방향이라는 것은 정책방이란 말이에요. 정책방향을 포함해서 수립하고요. 그리고 저기 9번은 박스 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이걸 정비예정기라는데 정비예정구역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도 포함해라. 이 경우는 정비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도 아울러 포함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도를 딱 체크하시고 그래 이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포함시킬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 정비사업 이 지역의 광역시장이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정비사업 관련된 바로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광역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무슨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무슨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무슨 지역에 있는 단지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비사업 세 가지 있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꼭 포함해야 돼요. 방향 앞에는 정책이 숨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정비사업 아까 세 가지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딱 정해서 무슨 지역에서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재개발한다. 몇 년도까지는 재개축한다. 이렇게 사업기간도 밝혀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될 장소도 계략적으로 밝혀줘요. 그 사업장을 정비구역이라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정치로 그 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밑그릇만 길어놓고 있는 취지에서 이 정비구역의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만 일단 밝혀주는 겁니다. 이걸 넘기니까 정비 예정 구역, 그래 정비 예정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도 밝혀주고요.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정비계라는데 그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도 밝혀줘요. 언제쯤 되면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라. 언제쯤 되면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정비계획 수립시기도 밝혀서 이 계획서를 만듭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수립할 때 절차가 있어요. 절차. 절차는 뭐 중요한 거 아닌데 그래도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수립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기 위해서 14 이상 공람을 시켜줘요. 주민의 마지막 줄 주민의 공람에서 의견 듣기 위해서 며칠 이상 공람을 시켰는가 14일.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장과 협의하고 또 지방도시 심의 거쳐서 심의 확정 고시하고 열람하고 고문권한다. 이것은 뭐 흐름만 봐두시고요.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그 위에 가로 반가로 3번을 읽어두셔요. 기본계획 작성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한가?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하시한다. 뭐 이것은 자주 나왔던 지문이니까 편하게 그냥 우리가 여러 번 했죠. 여러 가지 계획에 수립 기준 다 누가 정한다? 작성 기준 뭐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작성 방법으로 바꿔쳐도 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세요. 자, 아까 이 정책기서, 정책계획서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들, 수립 절차상 아까 주민한테 공람을 시키게 되는데, 공람시켜서 바로 의견 듣는데, 공람 기간을 며칠 이상 보장하는가? 14일 이상 이 정도 살짝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293페이지로 건너가십시오. 293페이지 보면 어떤 걸 체크하느냐 니은 보시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승인받아는 도의사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도시의 안시장만. 대도시장은 자기가 수립해서 확정 고시하니까 굳이 도사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3번은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 수립권자들 아까 이렇게 5명 있었죠. 5명 있었는데 수립했다면 여기 보세요.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는 다 올려야 돼. 보고. 승인받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도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10년을 줘서 정책으로 이렇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라고 이 보고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 승인받는 거 아니다. 동그라미 3번 보고에다 딱 체크하시고 그 자가 누가 됐든 무조건 보고는 타야 합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정비계획의 이반과 정비구역의 지나 있죠. 자 거기 보면 가로 1번 이제 여기 보세요. 이 기본계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예정 구역의 그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면 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자들은 정비를 수립합니다. 정비를 수립해서 정식으로 이제 그 사업장인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겠는데 293페이지 정비계획의 이반과 정비구역 지정에서 가로 1번 이 정비계획을 이반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와 구청장이 구청장 등이 이반권자다. 거기다 체크하자. 제목 있다. 정비계획을 이반할 수 있는 자는 누군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와 구청장 등이다. 이렇게. 거 보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거기다 줄 거예요. 그 네들 줄 쫙 가가지고 이 네들 뭐라고 하냐 그 밑에 가로 안에 써졌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그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라고 꼭 아셔야 돼요.
정비구역의 증오자는 누군가? 그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그때 군수는 광역시 군수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 군수라고 하는 것은 팔도 되어 있는 군수 말한다, 그 말에.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구자는 광역시 되어 있는 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지정구자는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블랑 주민이 밀집해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동아리 1번 정비구역 지정권자, 이제 금방 그네들 총 6명 있었죠. 6명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다. 받으시고, 동그라미 2번. 2번 보시면, 자, 자치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동시에 줄 거예요. 이 광역시 군수하고 자치구청장을 약자로 뭐라고 하냐, 이 법에서 구청장 등이라 합니다. 구청장 등. 그래서 이 법에서 구청장 등이 나오면은, 아, 그 두 명,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말한다. 이 구청장 등은 자기 지역에서요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만 자치구청장이 계십니다. 이런 서울특별시 25명의 자치구청장하고 그리고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더 나가서 저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관광군수,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수, 대구광역시의 그 달성군수, 이런 군수까지도 바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는 있습니다. 위반할 수 있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자기들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그것도 줄거 봐요.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거기다 줄 것이고, 이네들 뭐라고 하냐? 정비계 이방권자를 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정비계 이방권자. 그래, 이 법에서는 약자 처리한 게 너무 많아. 지금 보니까 정비계 이방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구청장 등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 나왔다 그러면은 아까 6명이 떠올라야 돼요. 6명.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를 바로 정비구역 지정권자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등 이런 약자가 나오면은 누구냐,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에 있는 군수다. 그리고 정비계획 이방권자 나왔다, 정비계획 이방권자 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다. 이렇게 좀 여기 있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제 쭉 넘어가더라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엉망이 돼가지고 정비법에 하기 싫어져 버려요. 자, 얘네들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이요, 정비의 계획 이방권자이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가셔서 294페이지 294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4번, 가로 2번 정비계획 내용이 나있죠. 자, 아까 이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됐다 그러면 이 계획에 따른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실현에 나가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겠는데,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에 상한 정비사업이라는 계획을 만듭니다.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만든다, 이걸 입안이라고 그래. 입안에서 바로 나갈 때 포함시킬 내용이 있고요. 그 계획을, 정비계획을 딱 결정 고시를 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시해요. 그래, 이 정비구역인 정비사업장은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서 그 구역도 확정 고시해야 됩니다. 자, 이때 정비계획을 만들 때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정비를 맞는다. 이걸 위반이라고 하거든. 이 정비 계획은, 정비 계획은 이 사업의 약자예요. 봐봐요. 정비 사업 계획의 약자예요. 정비 사업 계획 약자. 우리가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걸 국토개법 공부할 때 여러 번 접했죠. 여기서 파생됐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르면 중요한 도시 군가를 있었는데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를 했다.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도시 군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고 했죠. 도시 군가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섯 가지 있다고 그랬죠. 여섯 가지 다 아실 거예요. 용도 지역, 용도 주구 중화 변경, 용도 구역의 중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정부 개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여기 나오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자, 이게 바로 정비사업은 국토개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별도의 특별법인 정비법이 있습니다 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정비법에 따라 이 정비사업은 추진을 하게 돼 있고 그때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게 한 계획을 만들어서 할 건데 그때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조로 뭐라고 하냐, 정비계획을 합니다. 정비계획. 그래 이 계획은 이 계획 일정이니까 정비사업과 관련 내용을 또 포함해서 딱 결정 고시하면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은 그 사업장에서 구성이 있고 이 계획의 내용들만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정비 계획인데요. 이때 이 정비 계획을 세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명칭을 꼭 정하고 사업장 면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라 했는데 이 정비 계획은 도시 군갈기 일종이니까 이걸 만들 때는 바로 계획 만든다 이걸 수비란 말 대신에 이반이란 말을 써요. 이반. 뭘 한다고요? 이반. 그리고 최종 확장한다 이걸 결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도시 군갈기를 공부할 때도 이 계획을 만든다 이걸 이반이란 말 썼죠. 생각나나 모르겠는데 이반. 그러듯이 이 정비계획도 이반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최종 확장한다 이걸 결정이라고 그래. 그러자.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포함시킬 내용이 나오죠. 가로 2번. 가로 2번 보면 정비계획 위반 시 포함할 내용 해서 제가 입고 가면 그것만이라도 체크해 두세요. 1번. 가로 안에 박스 안에 기억 정비사업 명칭 정할 것. 그래 이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으로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게 한 계획이냐 이걸 정확히 밝혀줘야란 말이에요. 사업 명칭 정할 것. 사업이 아까 몇 가지 있었나요?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있었죠. 그래서 재개발을 하게 한 사업 계획이냐, 재건축을 하게 한 계획이냐, 주거환경 개선을 하게 한 계획이냐, 이 사업 명칭을 꼭 정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구역, 정비 구역, 정확히 어디 사느냐, 그 구역이 어디냐, 그 면적이 얼마냐, 이걸 정확하게 밝힙니다. 무슨 지역에 무슨 땅을 포함해서 한다. 그 사업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계획에다 집어듭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다 무슨 동 무슨 몇 번지를 포함해서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이렇게 딱 이 계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고시하면 그 범주가 딱 결정나는 거예요. 정비구역이다라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 정비구역과 그 면적 정확하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사업장 안에다가 공원 같은 거 만들고 뭐 도로 같은 거 만들 건데 그걸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라 합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밝히고 이 안에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아까 놀마작성 집 설치기 또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이 안에서 정비사업할 때 미음 어떤 걸 건축하려고 하냐 아파트냐 연립이냐 상가냐 건축물 주용도 건폐용률 높이를 꼭 정하고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읒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꼭 집어들어. 그 다음에 쭉 들어와서 키읗. 키읗 하나 보세요. 키읗을 보면 바로 국토개법상
지구 단위 계획 내용상에 관한 것은 필요한 것만 집어들어라.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있죠. 안전 및 범죄 예방하는 사항도 꼭 집어들어라. 그래. 이 정비계 만들 때 오른쪽에 보면 범죄 예방. 이 정비사업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요. 노후 불량실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노후 불량실 마련에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 이것도 정비계에다 집어넣도록 하고 있네요. 그 정도를 좀 보시고 자 다시 한번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 포함시킬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명칭 집어넣고 정비구역과 그 면적 정확히 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서를 설치계 공동이용시설 설치계 그 다음에 바로 이 정비사업을 언제 들어갈 것인가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도 꼭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국토개법상 필요한 것 일단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도 집어넣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상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노후불량실 밀집해 있는 이 정비사업장 내 범죄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입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로 2번 보면 이 작성 기준과 방법 그것도 체크해요. 이것도 잘 나온 지문이니까 그냥 편하게 읽어두셔. 정비계획 작성 기준과 작성 방법 모두 다 누가 정한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서 보시면 쭉 넘어갑니다. 297페이지 넘어가시고 298페이지 298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거기에 298쪽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보면 안전 진단이 나오죠. 이 안전 진단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파트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이 있었죠. 아까 정비사업이 세 가지 있었는데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중 이 재건축사업은요 그 사업 시행 절차상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안전진단 실시 절차가 필요해요.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만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그 사업을 할까 말까 이 여부를 결정하느냐 그래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만 사업을 하게 한 정비사업 계획을 만드느냐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이 재건축사업하자 봐보세요. 재건축사업이라는 정비사업하자라는 계획을 만들기 전에 미리 그 전에 이걸 실시해요. 재건축사업만 안전진단 절차를 미리 실시하는 거예요. 안전진단 실시해가지고 이거 재건축사업을 해야겠다. 그럴 때만 재건축사업을 하게 한 정비사업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에서 사업한데 그래 이 안전진단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정리를 해두셔야 할 파트예요. 자, 298쪽 보면은 가로 3번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안전진단을 거치는가? 재건축. 그것도 포인트 잡고 그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해서 실시 시기하고 대상이 나와 있죠. 먼저 정비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위반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위반을 하기 앞서서 그 말에 위반을 하기 앞서서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어떨 때냐 오른쪽에 다섯 가지 경우수가 있다. 이럴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중에 1번의 사유가 있으면 이 위반권자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위반권자 아까 정비계획 위반권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비계획 위반권자 누군지 알죠. 아까 우리가 용어 정해서 했잖아요. 그 앞에 이제서
정비계 이방권자는 그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이렇게 했죠. 이네들을 이방권자라고 그랬어요. 그래 정비계 이방권자는 자기 지역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이반을 위하여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진단 시시하. 오른쪽에 1번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정비 예정구역별게 이 기본계획에서요. 기본계획에서 바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장소,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예정인 그 장소에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만들기 전에 미리 안전진단을 이방권자들은 꼭 실시해야 돼. 의무적으로. 1번. 그게 1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면 정비계획을 만들기 전에 미리 안전진단을 자체로 실시해야 됩니다. 이방권자들이. 그런데 2번부터 4번에 이르기까지 그런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지역민들이 우리 단지 것 좀 안전진단 실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으면 그때도 요청을 받아서 이방권자가 실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요청할 때 가로 2번 3번 4번 봐보세요. 수치를 좀 받으세요. 가로 2번 얼마의 동의서를 받아서 실시를 요청해야 되는가. 공동된 용어가 수치가 그렇다 줄 거예요. 10분의 1상의 동의, 10분의 1상의 동의 그 말 딱 포인트 딱딱 줘요. 10분의 1상의 동의 다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여기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여기 공동택 단지에 살고 있는 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네들이 1000명인데 1000명 중 바로 100명이 100명이면 10분의 1인가요? 10분의 1이죠. 100명이 동의서를 확보해 가지고 지네들이 우리 단지 것 좀 실시해 주세요 라고 여기 광역시면 관할 구청장한테 이렇게 제출할 수 있어요. 여기가 무슨 건가 몰라도. 그래 그런 구청장한테 이방권자인데 여기서는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동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의 동의서를 처음 봐서 실시 요청할 수 있냐. 10분의 1 가지고 몇 번 출시했으니까 수치를 그냥 기억하면 돼요. 요청했다 줄 것이고 안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끝에 보면 그 말 나 있죠. 박스 안에 2번 3번 4번 끝에 보면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할 때 요청했다 덤터치고 요청 요청 요청하려면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는가. 10분의 1 이상의 동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세 간데 포인트 팍팍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알면 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얼마의 동의서 확보해야 되는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됐나요? 자, 이제 요청서가 들어가면요. 이방권자께서는 실시를 해줘야 돼, 이제. 실시를. 자, 이 경우, 다시 박스를 올라가봐요. 이 경우, 정비계 이방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바로 해당 실시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해. 아까 요청을 했습니다. 10분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네기들 단지 거, 주택단지 거,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했네요. 그때 요청했다면 요청을 받았던 이 여기에 있는 구청장이 바로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맡깁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안전진단 실시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아까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적으로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